인성이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인성이 꼬문이는 오늘 신규 상장주를 좀 점검하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최근에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급등한다거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규 상장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인성이 고문께 그 해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장세가 좀 전에 에코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지수를 끌고 수 있는 모멘텀 부재하고 뭐 지수 등락도 좀 상당히 어떤 뭐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일단 방향성은 현재 자체의 스테이블한 상태는 상당히 좋은 거다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장을 어떤 종목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수는 안 빠지는데 살 만한 종목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로봇 관련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뭐 몇 개 한정돼서 뭐 반도체도 올라가는 것만 몇 개 한정돼서 팹리스 관련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정치 관련주도 이제 몇 개 체시스나 뭐 몇 개 종목들 네. 이렇게 한정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안 빠지고 안정적인데 마땅히 투자할 만한 종목은 없다 보니까 자금이 가는 종목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봇주도 계속 가다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지금 오후 들어서 약간 좀 낙폭이 생기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거래량 갖고 그냥 끝날 것 같다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차익 매물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차익 매물 걷어내면은 하루 뒤 쉬었다가는 제가 보기엔 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래 가격 대비해서 이제 거의 올라가긴 했는데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장이 상당히 괜찮 안정적이라는 게 이런 종목들 대장주들 먼저 선도 종목이 빠질 때는 전체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게 2차 전지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순환이라기보다는 자금이 옮겨가는 어떤 룸이 있다는 게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종목이 없을 때는 신규 상장주를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신규 상장주 최근에 들어서는 종목들이 많진 않은데 10월 이후에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한 76개 정도 상장이 됐는데 그중에 그 파생상품 ETN, ETF, 스펙 관련 이런 종목들을 다 빼니까 전체적으로 한 18개 종목, 한 29개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코스닥에 한 집중돼 있고 코스피에는 딱 세 종목이 상장됐어요. 근데 대표적인 종목만 상장됐거든요. 에코프로머티리얼즈하고 두산 로보틱스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네. 또 한 종목, 세 종목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코스닥 중에서도 16종목은 올라갔고 10종목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빠진 네.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같으면 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연초에 장안 좋을 때는 다 빠지든지 이럴 텐데 올라가는 종목도 한 70%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장은 그 종목의 어떤 그 실적이나 향후의 가능성, 열림, 미래의 지향, 미래의 가능성, 실적, 여러 가지 그 테마 합쳐가지고 보는 게 맞겠다 해서 올라간 쪽, 내려간 쪽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빠진 쪽에서 좀 뭐가 저평가된 종목이 없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잘 가는 것들은 쭉쭉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 오늘도 상승 하락 반복을 하다가 지금 막판에 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상장한 이 하반기에 새로 상장된 신규 상장주들 중에 인성익 고모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코스피 쪽의 종목인데 세 개 상장됐다 그랬죠? 네. 가장 좋은,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지금 에코 프로 머티리얼,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또 한 종목이 동인기현이라는 종목이에요. 상당히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아주 프리미엄, 그 최상급 프리미엄을 OEM, OD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나 주문자 개발 방식으로 다 하는 회사예요. 이 대표적인 그 상표가 소위 그 등산용품의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아키테릭스, 그다음에 그레고리,
블랙 다이아몬드 이런 회사 이런 상표들을 갖다 붙여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왜냐면 기존의 영업 무역이든 FNF 이런 종목이 OEM 고급 브랜드 해갖고 실적을 상당히 좋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가졌을 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를 생각하고 상장 후에 자금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걸로 향후에 하려는 게 캠핑 장비나 골프 그다음에 유아용품, 반려동물까지 지금 확장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향후에 봐야 되겠는데 이 회사가 2020년 이후에 재작년에 거의 매출을 50%나 올렸어요.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떨어져. 왜냐면 작년에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상장했으면 이 가격대 이상 올라갔겠죠. 근데 올해 말에 좀 전에 얼마 전에 상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시기를 조금 좀 못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상장 가격에 비해서 좀 하락했는데 고무 상장가가 3만 원으로 책정돼 현재 가격이 2만 4천 원대니까 공모가 밑으로 빠졌는데 수요 예측 때도 별로 좋진 않았어요. 26대 1 기관 수요 예측이 26대 1이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요 예측이 적다 보니까 희망 공모 가격도 공모 하단보다도 낮은 3만 3천 원 예상했는데 10% 하락해서 3만 원에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그 가격을 거의 가지도 못하고 지금 하락을 며칠째 하면서 2만 4천 원까지 갔다. 계속 갈 것이냐? 지금 그게 의문인데 이 회사가 대주 지분이 많아요. 대주 지분이 거의 70%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의 보호 예수는 6개월 걸려 있고 워낙 수요 예측이니까 그 기관의 그 예측이 낮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의무 보수 기간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 상장하면 팔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요 유동 물량이 보통 한 25%에서 최대 한 168만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0만 주 정도 지금 유동 물량인데 최근에 거래된 게 첫날에 900, 그다음에 460만 주 상당히 거래가 돼서 웬만큼 기관도 팔 건 팔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최근에 그 매매 보면은 그런 쪽에서 네.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퍼가 한 5배로 봤을 때 업종 평균 퍼가 12배거든요. 그래서 한 9배 중간쯤 한 8, 9배로 봤을 때 현재 가격대에서 좀 올라가는 가격 한 3만 3천 원, 공모가 3천 원에 3만 원에서 10% 올라가는 3만 3천 원까지는 일반 퍼로 비교했을 때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네. 그쪽까지 한 바라보고 매매하시는 거 좋은 결과 있을 거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중에 동인기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공모가 아래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공모가 회복하고 플러스 1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신규 상장주 점검해보자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알려드렸는데 신규 상장주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일단 많은 기업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전 그래도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좀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리소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네. 결국에 지금 신규 상장 기업들의 이제 랠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사실 주도 업종이 쉬다 보니 신규 상장주 혹은 우선주들 혹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장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도 업종 중에 2차 전지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옮겨가다 보니 네. 이제 이 신규 상장주들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도 그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지금 시세가 날 때는 반도체 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요. 네,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이제 적용되는 이 특수 코팅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제 섹터 이 순환매가 최근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HBM에서 갑자기 온 디바이스 AI 또 이제 여기서 또 IP 칩 혹은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메모리도 그렇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재고가 이제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황의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쪽은
시세가 먼저 난 쪽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쪽을 한번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 안에서 그린 리소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문제는 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파도 사태로 인해서 사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신뢰가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할지라도 미리 사두시는 것보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날의 고가 위로 올라갈 때 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리소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5만 2천 원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칫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고 신규 상장을 했으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상장한 날에 저가가 깨지게 되면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 리소스를 포함해서 저는 신규 상장주들 상장한 날에 고가 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린 리소스는 아직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리소스를 통해서 이 신규 상장주의 트레이딩 전략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셔서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노하우를 좀 잘 습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와 관련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